네, 광주 택배 노동조합의 택배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호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만 노동자 16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분류 작업 인력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살고 싶다. 사회적 총파업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는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야간 배송을 금지하고 지연 배송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